이 작품 작년 수원 화성의 작품을 올해 이제 남수문에서 다시 리뉴얼해서 제작을 했습니다. 그쪽이 이제 수로고 수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징적으로 삼아서 물을 활용을 잘해서 이번에 용과 함께 다시 용의 탄생의 어떤 느낌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스토리로 봤을 때는 처음에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걸 슬퍼하는 정조의 모습, 그 다음에 왕이 돼서 문화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는 정조의 모습과 그 다음에 효,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,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와 함께 수원 축성을 보면서 행차하는 모습들,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습니다.